지니 애몽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같은 거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예전에 참수리콘과 긴급 출항의 추억설을 뿌렸던 바로 그 삘자예요. 한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시키고 잠시 여유가 생겨서 짤막하게나 참수리 생활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려고요. 때는 한창 초임하사로 한국형 구축함 2차선 DDH2를 타고 근무할 때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먼 훗날 참수리 고속정을 탈 거라는 생각은 1도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소에 바쁜 업무로 보내는 날, 필승함대 2함대의 참수리 고속정에서 전자장으로 근무하다 오신 넘버원 선임하사 준사님이 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군에서는 중사를 선임하사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다 같은 직별이지만 낯을 가리는 성격을 가진 저는 어색해 했었고, 고속정 출신 사람답게 친근하게 먼저 다가와 업무에 대해 눈높이 맞춤으로 알려주고 한참 헤매거나 어리버리한 행동을 하는 저를 바로잡아주시곤 했습니다. 워낙 성격도 좋아서 시간이 나면 자신이 근무했었던 참수리 생활에 대해 썰을 풀어주시곤 했었죠. 보통 저희 직별은 당시 큰 배를 타면 고속정이나 육상 근무로 가는 루트가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기 인사 발표가 얼마 안 남은 때 선임하사님은 너도 참수리로 언제든 팔려나갈 수 있으니 내가 하는 이야기 한 귀로 흘려듣지 말고 귀담아서 잘 들어 임마 라고 하시면서 군생활이 되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참수리로 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해서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한 귀로 흘려들었었죠. 그때 잘 들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어느 날 또 썰을 풀고 계시던 선임하사님이 대뜸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야, 찐이야, 네가 볼 때는 참수리가 방탄이 된다고 생각하냐? 예? 포로 쏘면 모를까 보통 군함은 방탄되는 거 아닙니까? 크크크크크. 제 대답을 들은 선임하사님은 막 웃으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는 저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참수리는 페인트로 떠다니는 배야. 또 무슨 얘긴가 하고 들어보니 배를 처음 만들 때 강철이나 합금 소재로 만들지만 세월에는 장사 없다고 아무리 정비해도 녹이 쓸어가고 깡깡이질을 하고 페인트를 바르고 해가 지날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니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이 깡깡이죠. 갑판병 군생활의 친구. 선체의 철은 세월이 흐를수록 녹이 쓸고 그걸 갈아내거나 부시면은 그만큼 얇아지고 페인트는 더 두꺼워지고 그러기 마련이죠. 하지만 저는 에이 선임하사님 아무리 제가 초임하사지만 너무 거짓말이 심한 거 아닙니까? 쉽사리 믿겨지지 않았죠. 그리고 몇 년 뒤 참수리 고속정에 전입을 오고 세월이 흘러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 베테랑이라 부를 정도의 짬을 먹었다고 생각할 때쯤이었습니다. 장기간 출동해서 모항인 동땡항에 복귀를 하고 수리주기에 의해 배가 도크, 상가를 하고 배의 수면 하, 수면 아래 부분, 선체 부분이 보이면 그 부분에 부풀어오른 녹이나 이물질,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됐습니다. 이때 이 작은 배에 장교 부사관, 수병 상관없이 승조원 총원이 작업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장님, 여군이 솔선 수범으로 한 손에 깡깡이를 들고 고소 작업 버킷에 올라 직접 함수 배 앞머리 부분에 깡깡이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정장님 바로 근처에서 녹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깡깡 퍽! 청명하게 울려 퍼져야 하는 깡깡이 소리. 하지만 그런 깡깡이 소리가 아닌 둔탁한 소리가 크게 들렸고 근처에서 작업하고 있던 갑판장님과 저는 뭔가 이상한 일이 터진 예감이 들어 재빨리 정장님이 계신 곳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보인 광경은 선체를 뚫고 들어간 깡깡이와 그 깡깡이를 붙잡고 얼음처럼 굳어버린 정장님의 넉나간 모습. 그 모습을 보니 구축하면서 근무할 때 선임하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얘기가 뇌리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참수리는 페인트로 떠다닌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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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다닌단다. 저는 그런 정장님을 내버려 두고 상가 대가 떠나가라. 보수장! 보수장! 함수로 빨리 와봐! 정장님이 배에 빵꾸 냈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달려오는 저보다 후임이었던 보수장과 이게 무슨 개꿀잼 몰카 같은 소리지 하고 몰려드는 승조원들의 모습이 보였고 정장님은 화들짝 놀라며 야 전자장 너 조용히 안 해! 라고 속이 지치셨고 이에 질세라 정장님이 배에 빵꾸 났대! 하고 한 번 더 소리 질렀습니다. 사실 제가 정장님과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고 워낙 이래저래 다사다난한 배 분위기도 가족 같은 분위기였지만
평소 업무 중에 공과사를 지켰고 업무 후엔 아무것도 모르는 제 3자가 볼 땐 현실 남매와 같은 사이로 보였을 그런 사이였죠. 아무튼 상황을 보던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던 보수장은 일하기 싫은데 일거리가 늘었다며 노골적으로 한숨을 팍 쉬고 있었고, 주임 상사셨던 추기장님께서 이게 무슨 일이고 하시면서 한숨을 푹 내쉬고, 부장님도 어이가 없으신지 어? 이러면서 웃고 계셨죠. 훗날 투덜거리던 보수장이 철판을 갖고와 덧댐으로 용접 처리를 했고, 다행히도 정장님이 빵꾸 내었던 곳은 물이 새지 않았으며 배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정장님을 놀리던 저요, 정장님이 크레인차에서 내려오기 전에 재빠르게 함내 중앙창고로 몸을 숨겨서 정장님이 상가대에서 나가시기 전에 버로우를 탔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출동 때 함교에 올라가 정장님 앞에서 그 얘기를 꺼내면 정장님이 내 다시는 깡깡이를 손에 안 짓기다 라고 중얼거리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수리 생활설은 아직도 더 많은데 또다시 재미난 이야기가 생각나거나 잊을만하면 또 풀로 한번 올게요 라고 지니에몽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였습니다. 그래도 배에서 같이 생활하고 그러는데 사이가 아주 좋았네요. 보면 보통 오랫동안 같이 붙어 지내고 이러면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마련인데, 한두 번의 실수로 감정의 골들이 깊어지기 마련인데 그러지 않고 참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참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림도 재밌게 그리고 저렇게 하지. 해군썰들 이렇게 보면은 육군에서는 약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 항상 이렇게 볼 때마다 좀 신기해요. 해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립되어 있는 그런 함정 내에서나 혹은 그런 거대한 그런 기계를 타고 다녀야 되고 이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해군설 뭐 저번에는 뭐 누구 발전기에 4만 볼트에 감전됐다 그랬나? 배에서 군의관이 폭염수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폭염수술하고 뭐 그런 썰들 보면은 참 신기하면서, 저희 고립돼 있으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좀 더 뭔가 평소 때는 안 하던 짓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봉팬 다모 이렇게 달달 오셔서 써랑설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